안녕하십니까? 하나두기고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인생의 답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2월 첫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2024 의료법률 전문인 수련회가 시공간 초월의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237 5천 종족 시대를 주제로 2월 9일부터 이틀간 하이서울 유스호스텔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아.kr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까지 등록받습니다. 237 화요제자훈련이 2월 20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2월 14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2월 10일 토요핵심훈련은 설 연휴 관계로 휴회합니다. 대학선교국 대구경북지부수련회 화이트 페스티벌이 2월 5일부터 3일간 참빛교회에서 진행됩니다. 2024 구정 다민족 집중훈련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1천망대의 영적 파수꾼을 주제로 2월 9일부터 이틀간 선교제일교회에서 진행되며 박요한 목사 참석합니다. 창조과학 세미나가 2월 17일 성경적 창조의 증거를 주제로 오후 2시부터 하나홀에서 진행됩니다. 렘넌트 및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하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설 연휴 관계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는 가정예배로 대체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전도기획 포럼이 2부 예배 후에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위원회가 오후 1시 30분부터 담임목사실에서 있습니다. 다락방 전도학교가 오후 2시 30분부터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와 남녀전도회 원례회는 설 연휴 관계로 다음 주일에 진행되지 않습니다. 2024년 상반기 장학생 신청 안내입니다. 초, 중, 고 대학 해당자에 한하며 선발 기준 및 서류는 교회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셔서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문의는 권진혁 장로께 하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예배 순서지가 본당 안내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상원고등학교 교문 입구 주차복 및 개교 기념탑 앞 인도블럭에 주차를 금지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